네,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부터 오늘 복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부 최주원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아침까지 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신 수석이 마음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여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죠.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저희도 여러 여권 관계자들에게 분위기를 물었었는데요. 예. 물론 일부는 청와대가 신수석을 되돌리는데 몰입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신수석이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친문 김경협 의원이 신수석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몰아세운 것을 보면 여당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청와대 입장에서 신수석이 끝내 나가게 되면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신수석이 전격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 건 물론 본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 배경은 뭘로 보입니까? 예, 일단 이 신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된 인연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이 본인이 사표를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신수석 설득에 나섰다면 이 신수석도 매몰차게 거절하기만은 어려웠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배경으로는 오늘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또 거론이 되는데요. 이 청와대가 오늘 신수석이 휴가 기간에도 인사안 조율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죠. 예. 이 월성 원전 수사팀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 등이 모두 오늘 인사에서 유임이 됐는데 신수석의 의중이 이것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건 이제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군요. 예. 이제 결국 그래서 신수석이 이제 업무에 복귀는 했습니다만 이걸로 뭐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갈등 요인이 남아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 신수석이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한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문 대통령이 지난 홍남기 부총리 때 사의 표명 때처럼 재신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아직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청와대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신수석이 이 친조국 라인 핵심인 이광철 비서관과 다시 호흡을 맞춰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박범계 장관과의 불편한 관계는 청와대도 인정을 한 셈인데요. 이 신수석이 앞서서 박 장관은 평생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신수석의 후임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든지 다시 뭐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앞으로 고비가 적지 않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황이 아직 종료된 게 아니라 일시 정지된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예. 이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큰 문제 없이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지만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추미애 장관 당시 좌천된 인사들의 원상 복귀가 불발이 됐고 정권 비위 수사를 막아섰다는 비판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지금 현재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수석이 본인의 사의 표명의 원인이 됐던 이지검장 유임 인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이 하지만 월성원전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 정권비 수사가 다시 청와대를 향하게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장관이 정명 충돌을 다시 하게 될 테고 이때는 신현수 수석이 다시 한번 거취를 깊이 고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뭐 갈등 상태를 좀 억지로 좀 틀어막아 놓은 이런 모양새인데 이게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예, 최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